오늘은 부장 다름산에 왔고요. 목정사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주차장에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어요. 제1코스와 제5코스, 이 두 가지 코스가 가장 인기 있어요. 저희는 제1코스, 옥정사로 출발하는 코스로 선택했습니다. 다름산은 해발 588m의 산으로 기장 8경 가운데 1경인 명산이에요. 옥정사 방향으로 출발해볼게요. 주차장에서 약 3분만 걸어서 올라가면 옥정사에 도착합니다. 전날에 비가 와서 물이 많았어요. 본격적으로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 다름산 정상까지 1.35km.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기장에 있는 다름산으로 가요. 오늘은 기장 다름산에 왔고요. 부산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산이거든요. 부산 산 중에 동래산, 승악산, 윤산, 금정산, 연대봉, 그리고 다름산까지. 이렇게 산이 사방으로 숲으로 우거져가지고 지금 매우 더운 날씨인데도 엄청 시원하게 산행하고 있어요. 안 해? 알았어. 네, 여러분들은 부산 산 중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오션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에 올랐을 때 멋있는 오션뷰를 보는 거. 당연히 다름산도 정상에 올라가면은 사방이 다 오션뷰로 탁 트여가지고 정말 멋있는 전망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정표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정상까지는 1.8km. 이정표가 잘못됐다고 한 이유 아시겠죠? 이정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길이 좀 가팔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계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막 길을 찾고 이런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네, 다름산이 낮은 산에 비해서 좀 가파른 편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파른 계단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제 기준 부산 산 중 연대봉, 승악산, 봉래산보다는 다름산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산이에요. 네, 지금 두 번째 이정표 나왔고요. 다름산 정상까지는 0.7km만 더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름산 108계단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정표 쯤에 다름산 108계단도 있습니다. 짜잔!
이 등산로는 보릿고개 시절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안동네들이 나무를 캐고 나무꾼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오르내렸던 것이다. 가파른 이 길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힘든 세월을 보냈던 다른산 자랑마을에 안동네들과 나무꾼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걸어보시지 않을래요? 이정표가 나왔어요. 정상까지 0.4km 얼마 안 남았네요. 열심히 가볼게요. 마지막 데크 계단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휴, 다 왔다.
여러분, 여기 오늘 주말이어서 다름산에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외선이 장난 없어요. 이제 하산을 해볼게요. 내려갈 때 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하산 중이에요. 혼산하면서 이렇게 등산객이 많은 적 처음이에요. 등산객이 많으니까 또 혼산이 별로 안 무섭네요. 저는 이제 열심히 내려가서 안전하게 하산을 하겠습니다. 안녕.